열받은 거지. 남자가 했다고. 이 새끼 에바 차더니 왜 혼자 다니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 마갈디가 말씀이 너무 과하십니다. 어? 저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셔도 됩니까? 뭐 이제 노래도 끝났잖아. 빨리 집에 가 임마. 무슨 말입니까? 저는 만찬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말렸거든. 원래 말리는 신우이가 더 밉잖아, 에비타가. 말리니까 자네는 뭔데 말려? 이랬거든. 허! 나를 찰 때하고 똑같구만 아주. 차준 게 고마워. 어, 차줬으니까 자기가 지금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차준 게 고마워 하니까 마갈디가 할 말이. 이게 이라고 기타를 들고 이렇게 하려니까 중장이 에비타 건드리면 가만 안 둬. 이라고 있는데 에바 페론이 무슨 일이야? 후안 페론이.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중간한테 딱 그 속소리를 딱 듣는데 어떻게 돼? 에바 두아르테가 저 남자가 나를 괴롭혔어요. 마갈디를 보고 그렇게 마갈디도 제 손님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후안 페론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그 유명한 에바 두아르테시군요. 갈등을 중재하다가 매력에 사랑에 빠집니다. 왜? 작정하고 꼬셨잖아요, 에바가. 아시겠습니까? 작정했잖아. 순식간에 중장은 어디로 가고 없어. 아시겠죠? 에바가 그 사람 보는 데 딱 있는 게 반드시 이 페론이 대통령이 될 거야. 쿠데타로 집권한 에델미로 파레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어요. 이 사람 육군 그 포스타 출신, 대장 출신입니다. 에델미로 파레이 장군에게는 눈에 카시였어, 후안 페론이라는. 눈에 카시였다. 노동자 농민 계급은 너무 키워주면 안 돼. 그놈의 새끼들은 천박한 놈들이야. 여러분, 카보 농민 전쟁하고 이게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이. 카보 농민 전쟁 녹두꽃을 보면서는 다, 아이고, 전봉준이 이기기를 바라고. 왜냐면 결말을 다 알고 있으면서. 전봉준이 이기기를 바라면서. 왜 이런 거는 페론이 집권하면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전봉준이 집권해도 나라 망했겠네? 잘 생각해보시라고. 전봉준 처음부터 집권할 생각도 없었지만. 김개남이가 집권할 생각을 했지. 개남 왕국을 만들어가지고. 페론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노동자와 농민이, 도시의 근로자들이 페론, 페론을 외칠수록 파레이 장군에게는, 이 새끼 봐라. 어? 쿠데타로 집권했다는 거는 종신통령의 가능성이 다 열려있는 거거든, 여러분. 그죠? 유신에 그게 다 갈려있는 건데, 그 종신통령을 해야 되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저 씨, 후안 페론이라는 놈 새끼야. 원래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도, 여러분, 아르헨티나 바로 위에 나라가 어디야? 브라질이잖아요. 1970년에 갑자기 브라질 대사로 쫓아보낸 사람 있잖아. 월남군 총사령관. 왜? 최명신 장군을 갖다가 박정희가 쫓아보내버렸지 않습니까? 브라질로. 그거 왜 그래요? 클까봐 그래요. 클까봐. 너무 인기가 올라가니까. 너 임마 브라질로 가, 임마. 브라질 대사 갔잖아, 브라질 대사. 그쵸? 예. 그러니까, 후안 페론을 잡아라. 파레이 장군의 명령입니다. 체포. 뭐야, 죄. 국민 선동 죄. 무슨 이런 죄명이 있어. 그러잖아요. 1945년 9월 17일, 전격 체포 구금됩니다. 왜 페론하고 에비타의 역사가 잘 교육이 안 되냐면요. 본격적으로 등장이 뭐야? 45년부터 시작되잖아요. 우리나라가 너무나라 가르칠 정신이 어디 있었어요, 이때. 45년부터 52년까지. 잘 생각하세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격동의 현대사니. 그러니까 잘 교육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민선동죄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에바 페론하고 사귀는 것도 파레이 장군의 눈밖에 났다고 봐요. 후안 페론이. 저런 길거리에 착류하고 내가 가장 아낀다는 고관대작이 체면도 모르고 자존심도 없나. 나쁜 놈을 쉽게 말. 그것도 들어가요. 그 죄목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후안 페론만 잡아서 가둬버리면 전격 체포되었잖아 지금. 에바가 당연히 떠날 거다 생각했어요. 저 여자가 뭐 떠나겠지. 이때부터 에바가 등장합니다. 이때부터 오히려 뭐냐. 후안 페론 석방운동을 벌여.
생디칼리즘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국 총파업을 유도합니다. 뭘로? 라디오 방송으로. 전에는 ASMR 수준이었다 했잖아요. 그죠? 안녕하세요. 에바예요. 뭐 이랬다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돼요? 생전 교육받은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시도된 적 없었던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죠. 연설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에비타. 선동하는 거야. 후안 페론만이 여러분의 구세주입니다. 지금 어떤 정치인도 여러분을 편들어주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귀를 의심합니다. 라디오 방송에. 이게 에비타 맞나? 한 달간 맹활약을 해. 1945년 10월 17일 후안 페론이 전격 석방됩니다. 영화에 본 파레이 장군이 이렇게 뒷짐을 지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릴레스힘 그를 석방해라. 한 달 동안 라디오 방송을 적극 활용해서 온 국민에게 총파업하라. 이 부당한 정권에 저항해라. 에비탄. 온 사람이 다 그래. 당신이 정치를 해야 되겠고. 어, 후안 페론 저리 가라네 아주. 당신이 정치를 해야지. 수많은 사람들이 큰 연설을 뭐 끝내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석방 직후에. 이 보세요. 굉장하게 다크서클 내려와가지고 팅팅 부어가지고 울어가지고 후안 페론이 나와서 면도도 못하고 맞죠? 에바 두아르테가 연설할 때는 이렇게 이제 라디오 방송을 일주일간 하고 인기가 너무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 돌아다니면서 연설하는 거야. 그래 보면은 아르헨티나 누오보, 아르헨티나 누에바 하나는 남성 명사 하나는 여성 명사죠. 에스파뇰 뭐냐? 뉴 아르헨티나 이 말이에요. 새로운 아르헨티나라는 게 그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총파업에 동의했던 수많은 노동자와 농민 그 계급들이 뭘로 나중에 하느냐. 페론 파티, 페론당으로 이제 뭉치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에 나서게 돼. 46년도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파레이 장군은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죠. 자, 보세요. 세계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정치 드라마, 인쇄 드라마. 세계 역사상 가장. 페론도 마찬가지야. 이 여자 나를 떠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나왔는데 이 여자 때문에 나왔어. 이 여자가 나를 반겨주고 있어. 이 여자에서 그래서 끌어안고 사람들 앞에서 그러죠. 웃옷을 이렇게 왜 마이를 입고 있다가 웃옷을 탁 벗어.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하죠. 내가 살아있다 이거야. 난 건재하다. 그죠? 난 전혀 꺾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취임식 하는 날. 에바 페론이 후안 페론에게 안겨있죠. 여기 되는 환호하는 군중이 있고. 그죠? 여기 정부 관료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취임식 당일날 연설하는 장면입니다. 가진 자들에게 있는, 독점되어 있는 모든 것을 노동자와 농민들에게 빼앗아 돌려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네 글자로. 페론주의. 페론주의. 소위 얘기하는, 김현중님이 잘 얘기하네. 좌빨. 그토록, 그죠? 우리나라 우파들이 싫어하는 좌빨. 그죠? 예. 내가 송경영 그거 강의하고 나니까 내만 볼 수 있는 댓글들 있잖아. 그 댓글에 일어나서 어쩐지 좌빨 같더라. 이번 강의에서 입증되네. 내가 그래서 구독 안 하고 있었지롱. 무슨 말이야, 선생님. 드디어 네가 좌빨임을 드러냈구나. 네가 송경력을 좋게 얘기하는 거 보니 니야말로 모택동을 좋아하는 모양이지. 겉으로는 장제스인 척하지만 내가 속으로 그래서 차단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래. 그 뭐냐면 어떻게 삼성현대를 이상한 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삼성현대를 어떻게 이상하다고 할 수 있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이에요. 송씨 세자매가 뭐가 그리 대단해서 안 대단합니까? 안 대단해요. 삼성현대가 어디라고 명함을 내밀어요 거기에. 좀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뭐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야. 니는 영원히 대기업에서 쓰이지 못할 거야. 제가 미안하지만 나이가 45이어서요. 채용 안 해줘요. 아시겠죠? 뭐 이력서 낼 생각도 없어요.
예, 어차피 그 사람들이 원래 20대들 뽑아가지고 한 5년 실컷 부리먹다가 쫓아내는 게 전공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내가 좌빨이래. 그래서 내가 다 차단입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좌빨인 만큼 경상도 사투리를 한다. 이거 뭐 하자는 짓이지, 뭐. 그래. 이거 방송 나가도 돼, 이거. 안녕하세요. 강의 내용도 좋고 다 좋은데 좌빨인 만큼 경상도 사투리를 하시는군요. 야, 경상도가 또 언제 좌빨이 됐냐. 그래서 내가 그래서 보지 마세요. 차단해 버렸습니다. 예. 안 보시면 되죠. 거슬리는데 왜 봐요? 안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에바 두아르테가 대통령 당선 축하 꽃다발을 받고 있습니다. 역시 영화 배우답지. 카메라를 의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람을 봐야 되는데. 카메라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서 카메라를 봤습니다. 제가 갑자기 쳐다보니까 황 작가가 당황해 하는군요. 뭘 잘못했지? 뭐 이런 거죠. 농노에서 창녀로, 창녀에서 가수로, 가수에서 성우로, 성우에서 영부인으로 되는 그의 인생 역정은, 내가 일부러 그녀라고 안 썼어요. 그의 인생 역정은 성경에 나오는 뭐야? 막달라 마리아에 비견됩니다, 이게. 막달라 마리아. 이게 다빈치 코드에서 예수 부인으로 나왔잖아요. 그죠? 내가 봤을 땐 좀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요.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그 스토리의 주인공이죠. 그 돌멩이로 심판하려고 하는데 그 이제 죄가 없는 사람 돌멩이를 던지라. 그거 아닙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의 비견에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습니다. 탁월한 미모. 일단 예뻐, 사람이. 너무너무 예뻐, 진짜.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을 정도예요. 예쁘고 그리고 어떻게 돼? 엄청난 연설 선동 능력. 에비타가 그래. 난 내한테 그렇게 연설 잘하는 유전자가 있는지는 후안 페론이 잡혀갈 때까지 자기도 몰랐대요. 격정이 막 이렇게 올라오니까요. 라디오 방송에다 대고 그 방송이 원래 어떤 방송이냐고. ASMR 방송이라니까. 근데 걷다 대고 어떻게 돼? 여러분 페론을 살려주세요. 혼자서 아무도 안 보고 있는데 막 손을 막 이렇게 하고 막 거의 뭐 진짜 스피치 본능이 나올 정도의 그런 거예요. 국회에서 하는 연설 대전에 에비타가 나가면 그냥 상금 100만 원 따놓은 당상인데 아주. 그래서 생디칼리스트로서의 어떤 노동자여 단결하라! 하면서 나가면은 아마 윤봉기가 깜짝 놀라지. 저렇게 잘하는 사람이. 저런 사람 뭔가 좀 배지를 한번 달아야 되는데. 그냥 노동자와 농민의 편에서는 진솔한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그녀를 또 어떻게 돼? 페론이 또 적극적으로 활용해. 어딜 마누라가 나서라든지 뭐 말이지 이런 그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활용해요. 부통령까지 시켜요. 그래가지고 재선되거든요. 재선되고 1년 만에 돌아가셔. 그러니까 재선이 돼 51년도에 재선될 때도 아주 압도적으로 뭐 에비타 그때는 뭐 에비타의 완벽한 그거죠. 에비타가 뭐냐면 작은 에바 뭐 비둘기 에바 이런 뜻입니다. 에비타. 예, 그래 적극적으로 활용해요. 부통령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녀에게 그 정도의 지위를 줄 수는 없습니다. 이건 아르헨티나의 수치입니다. 이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 페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당신네들 반대가 무슨 소용이야? 부통령 지위가 그렇게 소중해? 에비타에게 부통령 지위가 그렇게 소중하냐고. 안 줘도 그뿐이야. 이미 내보다 더 영향력이 세. 대통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오. 근데 뭐 부통령 주는 것 같고 왜 그래? 부통령이에요. 죽어도 죽지 못했습니다. 1947년 무지개 투어, 레인보우 투어라고 하는 유럽 순방이 있었습니다. 왜 레인보우 투어라 불렀냐? 미국 뉴욕 타임스에서 이 기사를 보도하면서 아르헨티나, 라틴 아메리카 대국과 유럽 대륙을 잇는 무지개 다리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도했기 때문에 이걸 레인보우 투어라고 합니다. 후안 페론이 떠나지 않고 에바 페론 혼자 보냅니다. 내가 가는 것보다 훨씬 좋을 거야 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47년, 처음에 47년에 갔는데 맨 처음 갔던 스페인의, 당시 스페인의 독재자 누구? 프랑코 총통.
프랑코 파시스트 총통이 열렬하게 환영합니다. 뭐 완전 그녀를 하나 보기 위해서 4만 인파가 몰려가지고 막 에비타 에비타 하면서 난리 납니다. 왜? 파시스트 정권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래갖고 뭐냐면 스페인에다가 엄청난 식량 원조를 약속하고 스페인의 기술을 옮겨올 것을 약속하고 특히 스페인에서 어떤 기술을 아르헨티나로 옮겨옵니까? 첨단 축구에 관련된 모든 시설과 이런 걸 다 가져옵니다. 에비타가. 여기서 아르헨티나 축구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 이탈리아로 갑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막 계란 맞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왜 무솔리니라고 연상이 되니까. 꺼져라. 어? 이 창녀야 뭐 이러면서 막 계란 던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탈리아 정부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좀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대규모 기술 이전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다시 프랑스로 갔습니다. 빙상 드골이 어디에 드골 장 대통령이 어떻게 됩니까? 아, 또 뭐 신사애가 뭐 이제 아유 그죠? 정말 그 이 드골 대통령이 좋게 대접을 하죠. 그리고 식량도 이 낙농 기술을 이전해 주겠다. 덴마크 기술자도 받아오고 그래요. 예, 그게 레인보우 투어의 엄청난 성과였습니다. 경제 협력도 약속하고 프랑스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포클랜드 전쟁, 나중에 1981년에 벌어졌던 포클랜드 전쟁에서 아르헨티나가 자신있게 싸움을 걸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 뭐라는, 액조세 미사일이라 합니까? 그, 액조세 미사일이 메이드 바이 프렌치예요. 아시겠어요? 이 에비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다. 그때 영국의 첨단 무기라는 게 뭐냐면 수직 이착륙기거든. 모든 비행기는 뭐야? 활주로가 있어야 되는데 해리기처럼 떠가지고 바로 갈 수 있는 거면 그게 해리어라는 거였어요. 해리어. 이 해리어 전투기라는 게 되게 유명했어요. 액조세 대 해리어 잡는 미사일, 액조세 미사일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그 아까 아르헨티나 지도의 이쪽에 이렇게 돼 있는 아르헨티나 지도 여기하고 여기에 있는 포클랜드하고 사우스 샌드위치 처치라고 하는 이 두 제도의 영국령이 되는 거를 빼뜨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프랑스가 뭐 영국 잘 되는 걸 뭘 바래요. 그러니까 빼뜨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니 아르헨티나로 하여금 대리전을 치르게 했는데 졌어요. 무리한 포클랜드 분쟁으로 졌어요. 그래서 여기는 거의 아르헨티나 사람들에게는 독도예요. 독도. 이 두 개가. 이 영국은 어떻게 돼? 이쪽 지역을 절대 놓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지역을. 왜냐하면 요 밑에가 어디야? 남극이죠. 이게 이 전략적 요충지 이거보다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전쟁을 해서라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요 두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아주 뭐야 철혈 여자 수상이 누구예요? 마가리트 대처 아닙니까? 영국 사람 그 표현을 하면 세처 이렇게 말해야 된다며. TH라서 대처 우리는 대처 세처 뭐야. 그러니까 대처가 아르헨티나를 이겼다 그랬다고 당시 뭐야 프랑스를 이겼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 에비타도 아르헨티나를 지켜주지 못했다. 근데 52년에 죽었는데 그러니까 뭐 되게 돼. 지금도 뭐 경제만 어려우면 다 에비타야. 과거 에비타의 정신을 살려야 된다. 여러분 아르헨티나는요 페론이 뿌려놓은 좌파에도 물론 그게 있습니다. 원인이 있습니다만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우선 1978년 월드컵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드컵을 하면서 너무 재정 적자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당시에 집권자가 그걸 아직도 똥을 못 닦고 있습니다. 네, 똥을 잘 닦아야 되는데 못 닦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포클랜드 전쟁을 괜히 일으켜가지고 엄청난 재정 적자를 또다시 감수합니다. 그래 거기에 반대 이 두 78년 80년에 일어난 거잖아요. 두 그 엄청난 재정 적자 사건을에 대해서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던 놈들을 다 어떻게 돼 잡아다가 어떻게 했어요? 헬리콥터를 띄워가지고 안데스 산맥 위에서 그냥 집어 던져 버렸잖아요. 아르헨티나 군사 독재 정권이.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뭐 8월의 어머니 회인가 뭐 있잖아. 그 집어 던져진 아들들의 그 뭐 엄마들 아시겠습니까? 그게 세계 최대 민주화 단체예요. 그 단체가 아시겠습니까?
아니 그런 짓거리까지 벌렸는데 오로지 에비타 책임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도대체 몇 년 전에 죽은 에비타를 갖다가 그러니 자궁근종으로 47년도에 벌써 몸이 좀 안 좋아집니다. 안 좋아지는데 의사가 자꾸 쉬라고 합니다. 너무 많은 일이 있는데 어떻게 쉽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폐론의 아이를 세 번이나 가졌는데 자꾸 유산됐습니다. 자궁후에 임신이 아니고요. 너무 바쁘고 너무 이렇게 하니까 이게 세 번이나 유산됐다고 당시 주치의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식 문서에는 안 나오지만. 요 장면은 어땠냐면 어린애들이죠. 요 에비타거든요. 사인해주고 있는 에비타. 이게 뭐냐? 에비타 파운데이션이라는 거예요. 무지개 투어를 갔다 와서 서부 유럽으로부터 받은 그 엄청난 많은 지원금들을 재단을 만든 농민들에게 돌려줍니다. 제일 대표적인 거. 귀부인들을 그 영화에도 나오는데 영국 대사관에 쫙 모아 영국이 그 자원을 탈취하고 뭐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 나라거든요. 영국이 쫙 모아. 모아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그래. 좀 더 내놓으십시오. 당신네들이 만든 기부단체의 허울 좋은 회장이 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좀 더 내놓으십시오. 제가 내놓을게요. 그날 최대한 사치하게 하고 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욕해. 저 봐, 저 빈자의 성자라더니 저렇게 사치하게 하고 왔다. 이렇게 머리를 빼죠. 핀하고 이렇게 귀걸이하고 다 빼. 제가 먼저 내놓겠습니다. 라고. 그러면 귀부인들 몇백 명이 모였잖아요, 지금. 어떻게 안 내놔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백도 내놓고. 막. 심지어 구두도 벗어. 팔찌 빼고, 반지 빼고, 시계 빼고. 그러니까 거기에 갔던 고관대작의 기득권 부인들, 지주 부인들이요, 다, 딸들 이런 애들이 다 뭐냐면 여자들만 오라 했거든. 영부인 만나러 간다니까 얼마나 치장하고 갔겠어. 그치? 그냥 완전 진짜 그 옷만 입었다 보이지 다 빨개 벗겨져서 나왔다 할 정도로 가은이 아니에요. 다 벗겨요, 그냥. 이걸로도 조금 부족한데 집에 있는 것까지 다 기부하시는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국 대사관에서 한다 하니까 마지막 방문지가 영국이었잖아. 아까 레인보우 투어 할 때. 그러니까 어떻게 뭐 전부 다 아이고 이제 영국하고 아르헨티나가 잘 지내나 보다. 기득권에 이제 세상이 좀 하나 보다. 그래 우리를 무시할 순 없지. 이라고 왔다가 완전 당하는 거예요. 소위 이게 뭐냐면 보여주기식이죠. 그래 이 성과를 수백 명의 기자들이 가가지고 다 사진 찍고 얘는 무슨 영상으로 만들고 보도되고 전국에 보도됩니다. 전 세계에. 전 세계 보다 돼가지고 영부인 여사께서 솔선수호하죠. 설신승인을 했다 이거야. 모든 기득권층이 따라하기로 했다. 농민들이 막 와 하고 난리 나는 거야. 우리 영부인 최고다. 그래갖고 재단을 만드니 이 재단에서 자그마치 4천 개의 학교가 생기고 8천 개의 병원이 생깁니다. 아르헨티나 전역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의대와 간호학과가 생기고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야? 에르네스토 체 게바라라는 사람이 의사. 우리 아르헨티나는 배워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농업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하여 우리는 11명이 하는 스포츠를 해야 돼. 뭐야? 축구야, 축구. 합치면 22명이고 벤치에 앉아있는까지 합치면 60명이 넘잖아. 이런 통합의 스포츠. 각 주마다 유소년부터 해갖고 학교의 존재 이유는 뭐야? 축구부가 있기 때문이야. 아시겠습니까? 전 국민이 막 스타디움에서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하고 있으니까 요거를 구호를 살짝 바꾸면 어떻게 돼요? 페론, 페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후안 페론이 이상한 생각을 싹 가지기 시작해요. 야, 요 에비타만 잘 활용하면 내가 죽을 때까지 해먹을 수 있겠네. 종신통령의 꿈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서구 언론들이 이렇게 싹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노식이 민주주의를 말살하려고 그러는 거지 지금. 근데 이게 서구 언론이 할 말이 없는 게 여론조사만 하면 에비타가 80몇 프로가 나와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래 에비타가 어떻게 돼? 돈을
기금을 이렇게 만원에 넣으면 어떻게 하고 다녀요? 열차에서 이렇게 뿌리잖아요. 이렇게 가면서 시속 20km로 달리면서 열차에서 돈을 갖다 빈민들한테 던져요. 이렇게 가지라고. 그리고 어떻게 돼? 영부인에게 500명이 이렇게 있잖아. 500명이 있으면 소박한 소원을 하나씩 적어내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 감자를 많이 먹고 싶어요. 뭘 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 불러요. 다 불러서 자 보세요. 이 소원을 적은 종이잖아요. 다 불러서 너 대학 가고 싶어? 그럼 내가 대학교 구경시켜줄게. 너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오고 싶어? 그럼 내가 살집을 마련해줄게. 그러니까 뭐야? 해결사, 해결사. 이 영부인한테만 가면 다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페론도 어떻게 됩니까? 페론 좀 큰 거. 한 지역에 상수도가 안 나온다. 그죠? 그 상수도가 없다는 거, 하수도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전염병에 취약하다는 얘기죠. 상하수도 구별이 안 되니까 거기 뭐 깨끗한 물을 먹나 애들이 면역력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페론이 헬기 타고 날아가는 거야. 촤악 날아가죠. 근데 그때는 이제 기자들이 이제 카메라 들고 그걸 생중계하는 거지. 총통 각각해서 뭐라 뭐 촥촥촥촥 날아가가지고 딱 있으면 거기에 이미 에바가 와 있어. 에바가 어떻게 돼? 항상 꼬재재하게 때묻은 애 그 머리를 이렇게 만지면서요. 그 화려한 옷에 이렇게 개를 안고 있어요. 그 장면이 언론에 의해서 이렇게 보여지면서, 아, 에비타 여사께서 지금 이렇게 와 있다, 이거야. 그러면 에바 페론, 그 후안 페론이 딱 와가지고 이미 그럼 공사 다 돼 있죠. 그러면 에바 후안 페론은 뭐 하겠어요? 첫 수도꼭지 딱 여는 거 이런 거 안 하겠어요? 그래 딱 그러면 정우정 와, 퍼지면은 에바 페론이 같이 가가지고, 그 수도, 저 벽돌 쌓는 데에 가가지고 시멘트로 발라갖고 이렇게 직접 탁 쌓기도 하고, 저는 여러분들의 사정을 너무 잘 안답니다. 이제 결정적으로 에비타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 세 가지. 1. 여자도 투표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여자도 정치인을 선출할 수 있게 하겠어요. 두 번째, 뭘까요? 재산 상속에 있어서 딸도 균분 상속할 수 있게 만들겠어요. 세 번째, 첩실의 딸도 무조건 아버지가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겠어요. 아들이건 뭐건. 혼인관계에 있어서 첩실의 문제가 생기면 그 아버지를 반드시 민형사상에 책임을 물고 처벌하도록 한다. 요 세 가지를 만들어요. 이거 어떻게 있겠어요, 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르헨티나가 진정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성에게 그러한 권한이 발휘돼서 아르헨티나 인구의 절반인 여성을 적극적 발전 동력으로 끌어들여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반대적으로 아르헨티나에 돈 많은 사람들은 귀금속이고 재산이고 다 뺏기겠다 싶어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브라질하고 미국하고 영국으로 다 계좌 만들어가지고 빼겠죠. 당시 아르헨티나의 그 계좌는 다 어디에 있었다? 여러분 유럽의 스위스 옆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 리텐슈타인에게 다 갑니다. 리텐슈타인이 그 돈 세탁해가 묵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돈에 검은 돈, 흰 돈이 어디 있노? 이러면서 전 세계 검은 돈 그거 다 가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아마 비트코인이 아마 전 세계 그거 다 가 있을 거예요. 진짜예요. 비트코인은 절대로 여러분 양성거래가 안 돼요. 거기는. 범죄 조직들이 어떤 애들인데 그거부터 다 샀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러한 어떤 그 200만 인파가 몰렸다 했거든. 홍콩 우산혁명으로 200만 인파가 몰리는 게 대통령 궁 앞에 200만 인파가 몰려가 재선 축하 그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일이 이거 아르헨티나의 국모가 38살 이 51세 나이에 어떻게 돼? 여러분 보세요 이 앞에. 후안 페론의 부축을 받아야만 설 수 있게끔 몸이 약해졌어요. 몸이 약해졌어요. 어렸을 적부터 너무나 못 가졌기 때문에 폭력적이고 가부장제적인 남성들에 의해 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밤을 같이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수백 명과 밤을 같이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그 남자들이 자기 마누라한테는 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면서 거칠게 다루었을 게 뻔한 거.
아마 인격적으로 다루어준 사람은 마지막에 그 육군 소장하고 육군 중장하고 후한 페론밖에 없었으나 그때는 이미 남성 병력이 가져진 지 8년이 지난 시점. 그죠? 여성의 가장 민감한 부위인 그 생식기 부위가 한없이 상했을 거라고 내가 볼 때는. 그죠? 그때 무슨 영양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잦은 유산이라는 것도 아마 그래서 거기가 약해서 생긴 거였어요. 자궁의 임신이 아니고. 아니, 그러다 보니까 자궁 분정으로 인한 자궁암 판정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투병하다가 그나마 영부인이니까 좀 좋은 약 먹고 잘 지냈겠지. 그래서 51년도에 결국 7월 26일 날 그때 영화의 첫 시작이 그거죠. 재미있는 영화가 막 돌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영화관에 꺼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뭐 이러면서 막 항의를 하잖아. 그래서 영화관 사장이 여러분 자 7월 26일 뭐 10시 25분에 에바 페론께서 운명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스페인 말로 돌아가셨다는 게 몰탈리티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영어로는 그게 유한한 존재 이 말인데 몰탈리티라 그래. 그러니까 몰탈리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항의 안 해요. 펑펑 울고요. 다 영화 보지 않겠다고 다 돌아가 버려요 집에. 후안 페론과 에바 페론이 잘못한 게 많아요. 사치스럽다라든지 뭔가 그런 어떤 몸빼와가지고 몸빼운 티를 팍팍 낸다는 도 에바 페론이 정규학교를 다닌 적이 없잖아요. 아니 저거 아버지가 인정을 안 해가지고 아버지 딸이 안 했는데 주민등록증이 내 있었겠어요? 두아르테라는 성을 쓰기 전까지는 주민등록도 없는데 무슨 병원을 가고 무슨 학교를 다녀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의 시신은 방부 처리가 돼가지고요. 미라로 만들어져요. 남편에 의해가지고. 남편이 욕심이 많고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이 여자를 못 떠나보네요. 묻을 수가 없어. 화장했다가는 막 진짜 후안 페론 지가 화장될 지경이야. 그러니까는 방부 처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죽어도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완벽하게 방부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페론이 잠깐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와 멕시코로 갔을 때 그때 당시에 비서였던 이사벨라가 다시 페론하고 사귀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처가 돼요. 이사벨라 페론이라 그래, 걔를. 그래서 이사벨라 페론이 후안 페론이 다시 돌아와서 대통령 하다가 제가 다시 부통령이 됐다가 그 후안 페론이 그 물러나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다시 이사벨라 페론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대통령이 돼.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어떻게 됩니까? 에바 페론이 너무 인기가 좋으니까 이게 중간에 그 후안 페론이 쫓겨났을 때는 에바 페론의 시체도 어디론가 없어졌었어요. 그래 이탈리아의 어떤 공동묘지에 묘지명도 없이 이렇게 묻혔었거든요. 왜? 후안 페론에 반대하는데 에바 페론의 시체를 그대로 두겠어요? 그러니까 온 국민이 에바 페론 시체 찾는다고 돌아다니는 거야. 민심이 모이질 않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되게 후안 페론이 다시 돌아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가져와요. 옛날에 그걸. 이사벨라 페론도 어떻게 못해요. 이사벨라 페론까지 완전히 실권하고 나자 그제서야 묘지에 안장됩니다. 죽어도 죽은 게 아니었던 여자. 이 지구상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고 가장 기구하고 가장 누구 말 맞다나 좌빨스러웠던 여자. 제일 예뻤던 영부인이라니까. 아, 이보다 예쁠 수가 있냐고 사람이. 그러니까 근데 어쩜 이렇게 과부사. 그래서 그 안장된 묘지의 묘비명입니다. 이게 Don't cry for me, Argentina라고 하는. 아르헨티나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마세요. 이거는 이제 실제 그 에비타가 불렀던 적은 없기 때문에, 예, 이거는 뭐냐면 1978년도 포클랜드 전쟁이 일어나기 2년 전에 그 아르헨티나가 이제 마르시소 캠페스 선수를 내세워가지고 그 문제 많고 이상했던 월드컵에서 우승하잖아요. 아르헨티나 월드컵에서 당시에 저기 뭐지 네덜란드하고 결승전에서 붙었는데 네덜란드에 프랑스
아, 프란스가 아니고 그 이름 뭐야? 그 축구 황제 있어요. 네덜란드의 요한 크루이프. 요한 크루이프가 이끄는 네덜란드 군단하고 붙었는데 주최국에게 74년도 월드컵에서도 주최국 서독에게 졌거든. 베켄바워에게. 그 졌단 말이야, 요한 크루이프가. 근데 크루이프가 다시 갔는데 또 주최국 아르헨티나한테 지니.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래서 크루이프는 주최국한테만 진다고. 유로컵은 크루이프가 많이 재패했는데. 그래서 그 우승 기념할 겸 앤드루 로이드 웨버가 뉴욕의 브로드웨이에서 그걸 만들어요. 뮤지컬을 만들어요. 그게 뭐야? 에디타였어요. 그게 주제곡. 바로 후안 페론이 첫 번째 대통령으로 집권을 할 때에 설정을 그렇게 하는 거죠. 연설을, 노래를 불렀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에비타가. 그래서 마돈나가 거기서 노래를 부릅니다. 내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마돈나라고 부르면 재미교포가 안 된다면, 마다나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면, 마다나. 마돈나 그러면 그게 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마다나가 불러. 그러니까, 남미는요, 전부 천주교야, 천주교. 개신교가 거의 없어요. 천주교야, 천주교. 그러니까, 마돈나라는 이름 자체가 상당히 천주교적인 이름이잖아요. 이 가수가. 그러니까 알란 제이 파커가 이거를 만들려고 했을 때 안토니오 반데라스에게 남자 주인공을 맡기고 도대체 이 에비타 역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느냐. 어떻게 해야 돼? 가장 음란하면서도 연기하면 멋있게 할 수 있는 여자 마돈나에게 시켜야겠다. 워렌 비티하고 아주 대단했잖아요. 그죠? 맞죠? 그 프리티 오먼의 리차드 기어하고도 아주 대단했고요. 이 여자의 실제 남성 폭력이 아주 대단하잖아. 그러니까 마돈나가 자기가 한다 그래요. 에비타를. 영광이라고. 제작비의 3분의 1을 대겠다 내가. 아시겠어요? 흥행 보증 수표잖아. 남자는 안토니오 반데라스. 여자는 마다나. 얼마나 좋아. 그랬는데 흥행은 별로 그렇게 뭐 예상했던 거하고는. 왜냐하면은 차라리 안토니오 반데라스가 후안 페론이었으면, 선생님과, 그게 좀 히트를 쳤을 거래. 다 포스터에 낚인 거예요. 포스터 보면은, 아, 체계바라라고 그걸 누가 생각을 해. 누가 알아. 그니까, 근데, 그 후안 페론일 거야 하고 갔는데, 아이씨, 낚였다. 씨,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포레스트 검프 역할을 할 줄 누가 알았나. 그래. 앞에 서서 후안 페론이, 내가 이 에바 두아르테와 함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들어가서 다시 퇴장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에바 에바 하니까 들어가서 자기 마누라를 얘기하고 있는 걸 데리고 나오죠. 이렇게 데리고 나옵니다. 사람들한테 얘기해라. 그래서 이제 부릅니다. It won't be easy, you'll think it's strange. 이렇게 부르죠. When I try to explain how I feel that I still need your love after all that I've done. You won't believe me. All you will see is a girl you once knew. Although she dressed up to the nines as six as seven with you. 내가 당신 눈에는 좀 낯설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렇게 낯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나를 이해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겠지요. When I explain how I feel, 내가 어떤 기분인지 설명할 때 이 낯선 기분을 당신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근데 나는 여전히 당신의 사랑이 필요하고 내가 지금 이룬 것보다 훨씬 더 사랑이 필요해. 당신 아마 나를 믿지 못할 거야. You won't believe me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All you will see,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뭐냐? 당신이 한때나마 알고 있던 그 소녀랍니다. 이 말이지. 내가 영부인이 되었다고 바뀐 게 아니라고. Although she dressed up to the nines, 뭐 이게 좀 옷을 특별하게 입고 있긴 있는데 당신의 뭐 sixes and sevens with you, 당신 그 아르헨티나 국민 60%, 70%와 똑같은 소녀가 내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I had to let it happen. I had to change. Couldn't stay all my life down that hill. Looking out of the window, staying out of the sun.
So I chose freedom, running around trying everything new, but nothing impressed me at all. I never expected it to. 영부인에 대해서 누리는 이 호화로운 세상 나는 결코 바랬던 적이 없습니다. 나는 자유를 선택했을 뿐. 나는 달라져야 했어요. 그죠? 나는 달라져야 했어요. Don't cry for me, Argentina. 좀 낮은 목소리로 한번 불러봐요. Don't cry for me, Argentina. The truth is I never left you. All through my wild days, my mad existence, I kept my promise. Don't keep your distance. 나는 약속을 절대 저버리지 않을 테니 당신 아르헨티나 국민들이여 나와의 거리를 떨어뜨리지 마세요. 멀어지지 마세요. 아르헨티나 국민들이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마세요. 절대 변하지 않는 진실은 절대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다. Although my mind is 나의 그 정말 타락했던 그 험하게 살았던 세월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 나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창렬하잖아. 그거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약속을 지키겠어요. 노동자와 농민과 함께 하겠다. 가진 자로부터 빼뜨려서 반드시 당신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하는 기존의 기득권자들이나 언론들이 볼 때 특히 미국이나 영국이 볼 때는 저 미친 거 아니야? 라고 말할지언정 mad existence. My mad existence. 그죠? I kept my promise. 절대로 내가 약속을 어기는 일이 없을 거예요. Don't keep your distance. Yeah. And as for fortune and as for pain, I never invited them in. Though it seems to the world they all I desire. 이건 내가 욕망했던 세상이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재산을 탐해서도 아니요 명성을 탐해서도 아니고 그런 것들은 내가 invited, never invited, 초청한 적도 없습니다. 내 인생에. They are illusion. 환상이었대잖아요. They are not the solution they promised to be. The answer was here all the time. I love you and hope you love me.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여전히 희망을 걸고 있어요. 이 말이죠. Don't cry for me, Argentina. Don't cry for me, Argentina. 그 다음이 뭐야?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The truth is I never left you. All through my wild days, my mad existence, I kept my promise. Don't keep your distance. 사실 내가 이걸 외워서 부르고요. 황 작가한테 자막 달려고 할래 했는데요. 그럼 너무 중노동일 것 같아가지고요. 집어던질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번역을 하래요. 아,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예. 맨 맞아 보세요. 그렇게 딱 끝내고 나서 있죠. 이 사람의 기가 막힌 상황 설정. Have I said too much? But have I said too much? But nothing more I can think of to say to you. But all you have to do is look at me to know that every word is true. 이렇게 끝나요. 제가 말이 너무 많았나요? 이 말이. 말이 너무 많았나요? 뭐 모든 아르헨티나 남성들, 여성들이 막 완전 맨 마지막에 여기까지 하고 끝냈으면은 Have I said too much? There are nothing more I can think of to say. 더 이상 할 말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말을 많이 했네. But all you have to do is look at me to know that every word is true. 당신이 해야 될 유일한 일은 내 말 하나하나 전부 다 단어가 뭐야? 진실이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팀 라이스라고 하는 브로드웨이의 작사가에 의해서
묘비명에 적혀져 있는 시를 바탕으로 제목을 제목으로 하고 묘비명 제목을 제목으로 하고 시를 바탕으로 노래를 지어서 뮤지컬 배우가 불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누가 때문에 유명해졌냐면 올리비아 뉴턴 전에 이걸 불렀던 적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 그 대머리 가수 아세요? 빡빡머리 가수 시나드 제이 오코너라고 하는 여자 가수가 있어요. 그 시나드 오코너가 이걸 Don't Cry For Me Argentina를 멋지게 불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멕시코 가수, 아르헨티나 가수들에 의해서 엄청나게 불려지면서 이게 뭐야? 그 제2의 국가가 되어버려요. 진성여왕이 있잖아, 신라에서. 진성여왕이 마지막에 향가집을 하나 내요. 진성여왕이. 삼대목이라고 하는 신라 향가 집대성했던 그 진본이 지금 안 나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참 안타까워하죠. 그것만 나오면은 고대 신라어라든가 이런 거에 막 정말 역사 이야기나 이런 거에 참 미스테리한 게 많이 밝혀질 것 같은데 새로운 사실도 추가돼. 그 삼대목 신라 향가가 왜 나왔어요? 나라가 위기에 처하니 진성여왕이라는 게 생긴 자체가 진이라는 게 여러분 이 불교니까 제가 빨간색으로 쓰겠습니다. 진성여왕을 다들 음란한 뭐 무슨 저기 그 귀족들하고 막 이래. 아예 진이 이거요. 이 뭐예요 이게? 뭘 뜻하는 거야? 부처님을 말하는 거야 석가모니를. 우리가 그래서 뭐야 부처님의 뼈다 이러면 불교 신자 진골 우리가 그렇게 부르잖아요. 참진자가 이게 부처님을 뜻하는 말이라고 신라에서.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진성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불교적인 힘으로 다시 한번 쇠락해가는 여왕을 내세워가지고 한번 해보자.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 진성여왕이 그때 삼대목을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대목을 내가 어떻게든 한번 모아보려고 했어요. 지금 아르헨티나가 완전 블랙아웃 나고 막 디폴트 나고 난리 나죠. 특히 뭐야 제일 국가 위기가 페소 가치가 막 춤을 추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키르치네르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해결책은 결국 에비타뿐이다. 100페소짜리의 새로운 도안을 만들어내라. 그 모델로 누구? 에바를 박아라. 주술적인 효과를 가지고 주술적인 효과. 그렇게 해서라도 한번 아르헨티나 경제를 잡아보고 싶은 거예요. 1978년 월드컵 때 적자 다 안 하고 부정부패 싹 떠나고 그 다음에 포클랜드 전쟁 쓸데없이 이렇게 영국한테 깨지는 바람에 영토 다 잃고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군사 독재 정권 들어서 가지고 막 헬기에서 안데스에다가 가면 갖다 버리는 이런 천하의 악행을 막 저지르고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라가 안녕해요? 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외국으로 다 돈을 빼돌린다. 후안 페론하고 에바 페론의 그런 복지 정책이 너무 과해서 소위 파퓰리즘 아니에요. 그죠? 이게 빼돌린다고 생각한다면 자, 결국 그 결손은 누가 메꾸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외자 결손이 있잖아. 있는 자들이 저쪽으로 보내버렸잖아. 이민 갔잖아. 그럼 이거를 누가 메꾸는데?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외국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든가, 부채를 도입하든가, 아니면 어떻게 돼? 돈을 찍어내든가. 그죠? 아르헨티나의 후안 페론 제2기, 바로 에비타가 죽고 난 제2기에 이 짓을 페론이 해요. 둘 다 해요. 그래서 국가 부채율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대신 실업률은 확 줄어들죠. 이제 아르헨티나가 왜 어려워졌는지 아시겠죠? 처음에 부강한 것도 뭐야? 농업 생산력의 압도적인 우위 때문에 그래 됐고 결국 그게 뭐죠? 급격한 이민을 가지고 이민자들이 기득권과 아웃사이더로 딱 나눠지면서 아웃사이더가 훨씬 인구가 많아지니까 결국에 후안 페론과 에바 페론이라고 하는 역사적 역할을 하는 인물이 나왔고 그 사람들이 복지정책을 과도하게 펼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할 수밖에 없었는데 부자들이 거기에 승복하지 않고 다 나가버림으로써 결국에는 국가 디폴트를 가져오게 되는 그 경기 부양책, 급격한 경기 부양책을 자꾸 쓸 수밖에 없잖아. 인플레이션 정책 이런 거를.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그 부채를 한꺼번에 갚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저기 월드컵을 막 개최하고 그다음에 전쟁도 벌이고 철진한 경기 부양책을 쓰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 국민들이 경각심이 없어. 왜? 아니 빵이 공짜인데. 안 그렇겠습니까? 빵하고 소고기가, 아 소고기는 성공해서 먹는 게 아니오. 소고기를 왜 돈을 비싸게 주고 먹고 지천에 늘린 게 소고기인데. 아시겠습니까? 조금 안 좋은 부위 먹는다 치면 평생 동안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게 소고기인데 뭘 성공하면 좋다고 소고기 먹겠지가 무슨 소리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페론이라고 하는 이쪽은 그래서 많이 그래요. 그 좌파 언론들이 뭐 이게 굳이 나누자면 레프트 쪽에 있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그 신자유주의 때문에 78년도부터 85년도까지 시행됐던 신자유주의 정책 때문에 외국에서 기업들을 다 가져오는 바람에 자체 제조업이 형성되지 못함으로써 그죠? 못함으로써 결국에는 아르헨티나가 이렇게 됐다. 다음 두 번째 좀 우익 계통, 라이트 계통에 계시는 분들은 펀더멘탈리스트, 좀 약간 극우 계통에 계시는 분들은 뭐냐면은 그렇게 이 에바 페론과 후안 페론의 페론주의, 포퓰리즘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됐다. 막 퍼주는 정책하면 안 된다. 과도한 복지를 하게 되면 국민들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돼? 에비타야말로 정말 국가가 이 아르헨티나라는 나라가 이 꼬라지로 개판된 거에 1등 공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뭐야?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복지 정책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있는 자를 적대시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유튜브에도 이놈의 자식 드디어 좌파에 나 좌파래요. 어쩌라고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좌빨이겠지. 안 그랬으면 드디어 네가 좌빨의 정체성을 드러냈구나. 보지 마세요. 드디어 당신이 악플러라는 걸 드러냈군요. 이 말이지. 그죠? 구독도 안 하고 이렇게 보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드디어 드러났네. 누가 얘기나 한번 해보자 해야 되는데 그쪽이 졌네. 그렇잖아요. 저격수가 이렇게 쏘고 있으면 안 드러내야 그게 이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에너미 애트 더 게이트 같은 데서 바셀리 자이체프라고 하는 그 사람이 독일의 그 저격수하고 전쟁할 때 보세요. 전투할 때. I am a stone. 나는 돌이다. 돌이 무슨 말을 해. 돌이 숨을 가만히 있는 거야. 몇 시간 동안. 그러고 있을 때 이렇게 뭐냐. 나무를 이렇게 하나 탁 던지는데 그 나무에다가 군모를 씌워갖고 던지죠. 어쩌고 탁 쏠 거 아니야. 독일 저격수가. 그럼 어떻게 돼? 그걸 딱 맞고 날아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던졌더라도 딱 맞으면 날아가는 게 이쪽으로 갈 거 아니야, 여기면은. 그래서 어떻게 돼? 아, 이쪽 방향이구나. 여기로 탁 쏘는 거예요. 순식간이에요. 그 쏘는 중간에는 잠깐 일어설 수밖에 없잖아. 그걸 딱 할 때 딱 보고 탁 쏘는 거야. 그게 바실리 차이체프예요. 그 주드로가 그 영화에서 그렇게 했죠. 사실 그거를 2018년 5월 달 그 12번째 역사 콘서트로 잡았으나 아무도 안 본 관계로. 예. 예, 제가 잘리고 말았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돌아왔을 때는 Enemy at the Gate는 도대체 그게 무슨 영화야, 언제적 영화야 이렇게 돼서 예, 그건 안 하고 그냥 동주로 이렇게 제가 갔던 그런 거. 동주에는 송몽규 열사께서 정말 열사적 행동만 하시고 총을 안 쏘셔가지고 내가 참 그래서 결국에는 비무장 강의로 이제 갈 수밖에 없었고 예, 뭐 말씀드리지만 7월 18일 날. 제가 이제 무장 독립운동에 대한 강의를 아마 할 겁니다. 예, 그것도 아마 유튜브로 공개될 거기 때문에. 거의 우리 한국에도 뭐 제이슨 본이나 제임스 본드 같은 애가 하나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떻게 제 노래가 듣기 좋았습니까? Don't cry for me, Argentina. 제가 참 이런 거 보는데, 에비타 강의는요, 그냥 세계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할게요. 이 강의가 이제 처음이에요. 에비타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정치인들이 막 나와가지고 뭐 포퓰리즘이 나라를 망하게 이런 강의 많아요. 근데 에비타 자체에 대해서 어떤 그런 후안 페론이라든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후안 페론이 50이 넘어갖고 25살에 그 에바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 석방 운동에서 그거 하니까 이제 아 니를 첩실로 할 게 아니라 정부로 할 게 아니라 결혼해야 되겠다. 어이 그보다 좋은 여자가 어디 있어?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그러면 그럴 때마다 우리 그 마포대 운영위원장이자 국회 연설대전 총책임자인 뭘 하느라 총책임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총책임자인 윤봉기 위원장이 하는 말이 있어요. 연설은 대중 앞에 나와서 하는 공연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공연이다. 저는 강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에 강사가 있으면 강사가 하는 공연이에요, 공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저 어떻게 공연하는지 한번 보자. 그죠? 에비타만큼 그걸 잘 실천하는 사람 잘 없어요. 몇 명밖에 없어요. 내가 봤을 때 약상 김원봉보다 훨씬 연설 능력이 뛰어나요. 와, 막 열정적으로 막 이러잖아.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이 연설 실력에 필적할 수 있는 사람은 인도네시아의 국부 수카르노밖에 없습니다. 수카르노. 2억 5천만의 인도네시아를 하나로 단결시키는 그 엄청난 연설 능력. 지구가, 이 인류가 나온 최고의 연설가라 그래요. 근데 내가 저 바하사 인도네시아를 못 알아들어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밑에 영어 자막 깔아갖고 제가 보거든요. 예, 그래서, 어휴, 뭐냐, 3,500개의 섬에 사는 인도네시아 여러분 모두 한민족입니다. 라면서 하는 게 있어요. 키도 195cm가 돼갖고 막 이러면 사는데 막 완전, 오우, 끝내줘야죠. 근데 얼굴도 잘생겨가지고 막. 와, 수카르노 아주 대단합니다. 근데 여자는 이분이에요. 제가 볼 때. 이분보다 연설 조금 못하는 정도, 송미령, 숭메이링 그 정도예요. 아, 숭메이링. 일본 제품을 싸쓰지 마십시오. 그래야 숭칭링은 연설하면 모두가 쫄아가지고요. 아시잖아요. 어휴, 이게. 지난 시간 강의를 들으시면 그 숭칭링 앞에서 다 벌서는 기분이에요. 맨날 야단치니까, 하, 미치겠네. 그러잖아요. 우리는 말이야. 소고기, 오늘 소고기 많이 나오네.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하고 소고기요. 우리 먹을 소고기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 명연설 아닙니까? 명연설은 명연설인데 그게 전쟁 고아들 앞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참 분위기에 안 맞는 그러니까 분위기에 좀 맞춰야 되는데 애들 다 체하고 막 완전 자 예 그래서 자 다음 시간 예고를 가겠습니다. 이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음악이 나옵니다. 이 사진, 이 텔레비 동영상 광고 사진입니다. 이때 나오는 말, 그 유명한 로레알을 써요. 전 특별하니까요. 그렇죠? 세계 제 첫 번째 광고. 하나, 로레알을 써요. 전 특별하니까요. 그 다음에 영부인 당선되는 날 예, 찍은 라이프지 표지 사진. 여기는요. 무엇을 한껏 드렸죠? 제클린 오나시스라는 성을 썼을 때 자가용 비행기를 이렇게 쫙 날아가는 모습 안경 딱 끼고 이 안경이 아주 전 세계를 뒤엎었죠. 베르사체 선글라스 완전 이분은 그냥 걸어다니는 게 명품이에요. 명품 얼굴까지 명품인 사람 여기 있어요. 이 얼굴을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누가 더 예쁩니까? 하나는 영부인이었습니다. 한 남자의 정실 아내. 이쪽은요. 한 남자가 마 좀 사귀었던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유명해. 이 블론드라는 개념을 이 사람이 아마 처음으로,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뭐 칼라 TV의 상징이에요. 여러분들, 블론드라고 하는 건요. 칼라 TV가 아니면 없어요. 그런 거는. 그 기본적인 개념을 여러분 잘 모르세요. 아니 머리가 흑발인데 뭐 아니 테레비가 흑백인데 무슨 금발이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마릴린 몬로, 특히 마릴린 몬로를 상징하는 점. 아니에요. 아 그건 욕입니다. 그리고 요걸 따라하는 한가인 씨가 여기 예 복점이라고. 그리고 네, 금발. 그리고 약간 어떻게? 요 눈두덩이 두꺼운 눈. 약간 이게 졸린 듯한 눈. 이게 아주 음란하고 태폐한 그 이미지죠, 이게. 이 사람이 불렀던 유명한 노래. 돌아오지 않는 강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 작거리는 거죠. There rivers no return. No return. No return 노래가 있어요.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얘기했죠. 세 번째 시간에 제가 노래하는 역사 강사로 돌아온다고. 오늘 제가 노래했잖아요. 그것도 팝송을 했잖아. 하지만 제가 얼마나 연습을 했겠어요. 오죽하면 외워가지고 내가 반드시 황경 작가 이쪽에 이렇게 영어 자막이 뜨게 할 테다 했는데 아니야. 그건 너무 혹사하는 거야.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다음 주에 꼭 만나요. 네 번째 시간이에요. 안 오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번째 시간에 안 오시면 안 됩니다. 다음 시간 첫 번째 시간 클레오파트라가 지금 누구에 의해서 이미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애초에 역사서에 왜곡된 것은 영국이지만 지금 미디어에서 왜곡되고 있는 엘리자베스 테일러와 리차드 버튼 주연의 클레오파트라는 어디의 영화? 미국 영화입니다. 두 번째, 쑥메이딩이 그렇게 좋아했던 나라는 어디? USA예요. 쑥칭링이 그렇게 증오했던 나라는 어디? USA예요. 쑹아이닝이 그렇게 사업을 하는 황금의 땅으로 봤던 때가 어디? USA예요. 맞죠? 그 다음에 에비타는 결국 에비타의 그런 남미의 아르헨티나 공부는 다 어느 나라로 갔습니까? 유럽으로 간 거는 15%밖에 안 돼. 75%는 다 어디? 아메리카로 갔단 말이에요. 아르헨티나의 바로 옆나라 칠레의 구리는 다 어디로 갔어요? 아메리카로 갔단 말이에요. 뭐야? 생산 자원의 금속이든 그게 농산물이든 간에 뭐야? 국유화를 주장하는 순간 미국 CIA의 적입니다. 그거는. 아시겠습니까? 국유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 귀족들이나 군부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그 피노체트 장군이 이런 사람들이. 어? 살바도르 아옌데 대통령을 갖다 대통령국을 폭격해 가지고 막 죽여 버리고 막 자기가 아시겠어요. 그런 거 자체가 다 뭐야?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나 있는 거죠. 그 미국의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던 러브스토리를 다음 시간, 마지막 시간에 찾아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상 최초 에바 페론 강의,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생디칼리즘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 들어보셨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인생 역전, 에바 페론의 이야기 오늘 감사드립니다. 자, 유튜브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